편의점 토크 리뷰 편토리. 오늘은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고래사 어묵. 왜 어묵파야? 아니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. 이게 칼로리가 96밖에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샀는데 튀기지 않은 프로틴 바래. 시유나 세븐일레븐에서 파는 어묵바예요.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서 처음 먹었는데 치즈가 확 나와가지고 여기 뒤었다니까. 맛있어. 치즈가 콕콕 박힌 새우 어묵입니다. 놀이터 흔들목마에 앉아서 먹었어요. 맛있어. 다이어트 이걸로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. 뭐 묻었다. 치즈 흘렸어. 아, 저 진짜 옷에 뭐 묻히는 거 싫어하거든요. 이걸 먹으면서 흘리다니. 엄청 탱글탱글하고 체다, 게살, 새우, 어묵 맛이야. 프로틴 얼마나 있나 보자. 단백질 8.6g 16%나 있어. 이게 마음에 든다. 밀가루 0. 엄청 부드러워서 어린이 간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터넷 보니까 샐러드랑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 휴게소 어묵 맛이긴 하거든? 근데 막 좀 짜거나 몸에 안 좋은 그런 맛이 전혀 안 나. 약간 하얀 어묵 맛이랄까? 순수 어묵 그 자체. 근데 좀 비싼 것 같아. 3,300원. 그렇지만 저는 꽤 맛있던데요. 제 점수는 내가 요즘에 너무 군것질만 했나? 5점 주고 싶은데. 5점.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하란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이만.